아빠 해볼게요. 어. 얼마나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재미없는 걸. 얘들아 이제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지. 사실 이게 뭐 게임이랑 드라마보다 재밌을 리가 없지. 그치? 우리가 그 말초적인 쾌락만 추구하지 말고 수준 높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지적인 쾌락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배운 이 지금 67쪽 할 건데 67쪽에 보시면은 라시는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이제 라시는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시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배웠지 않았어요? 나도 했나요? 저도 분명히 가르친 기억이 있는데 시조에서는 거기서 놓쳐졌어요. 이거. 근데 이거 워낙 유명한 거여서 어디 뭐 예문에서 했을 수 있어. 선지에서. 저도 분명히 가르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할까 하다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내용 다 설명을 했고요. 자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똑같이 뭐 나왔네요. 첫 번째 변상 특집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아, 역시 또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우의적 표현이라는 게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의적 표현이라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의적 표현이 뭡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배웠는데. 자,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돌려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회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이런 게 우의적 형상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음성상징어 뭔지 아나요? 음성상징어. 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숙제를 하실 때마다 모르겠는 개념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음성상징어 내보치시고 음성상징어는 흉내내는 말 이러면 이해가 쉬워요. 흉내를 내는 겁니다. 뭘 흉내내요? 네 어떤 소리를 흉내내거나 몸짓. 몸짓을 흉내내는 말을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해악과 풍자 중요하죠. 해악과 풍자. 자 해악과 풍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공통점이 있다면 얘네들은 둘 다 웃음을 유발하는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다? 얘는 플러스 웃음이고 얘는 마이너스 웃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자, 풍자라는 거는 뭐냐면 뭐야? 찌를 자자에 찌를 자. 무슨 뜻이니?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격이라 하면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저렴하게 돌려까기라고 표현해요. 돌려까기. 까야 되는데 쟤를 공격해야 되는데 돌려서 까는 거예요. 자, 웃음을 유발하는 코드는 들어있을 수 있지만 희화라는 건 이건 뭐 똑같은 희화라 해도 해악이라는 건 뭐야? 건강한 웃음이에요. 웃자고 얘기하는 웃자고.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공격의 의도나 얘를 비판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웃음이에요. 얘는. 이해되셨죠? 그 희약과 풍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들 뭔가요? 원하니 어머 마치 짠 것처럼 시원한 식구의 의미 나왔네. 맞나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여러분 힌트를 기대했는데 이건 웬일인가요? 힌트는커녕 뭐예요? 네 이것이 일부만 나와있긴 한데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심지어 뭐야? 아, 정과정이야. 언제 노래야? 고려가요, 고려가요. 고려시대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따가 재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제. 드디어 뭐가 나왔나요? 왠지 힌트일 것 같은데, 딱히 힌트도 아닌 것 같아. 어떡하지? 읽어볼게. 보기를 바탕으로 라를 감상할 건데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이거 중요한 정보네요. 조선 후기에 향후 계층이 양반 사대부에서 어떻게? 서민, 평민들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사구조는 형식면에서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형식면에서, 내용면에서 특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전 시가에서는 그랬죠. 특징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형식과 달리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집니다. 내용면에서는 실생활 소재들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특징, 솔직하고 해학적이고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려는 대담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것을 특징으로 하며 비유나 상징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한다.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는 게 특징입니다. 뭐만 주어졌어요? 기준만 주어졌네요. 그죠? 확실한 것보다 얘가 마지막 시가 5시조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내용에, 시의 이런 내용이 어떤 개념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써진 건지 분석해봐. 이런 거지. 내가 줄게. 이걸 입각해서, 이거 입각해서 네가 이거를 분석해봐. 똑같이 보기를 바탕으로 얘를 감상해라. 니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고, 보기를 기준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기야, 뒤에 문 닫아줄래? 고마워요. 자, 이제 하나씩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정보 없이 읽기를 바라고요. 얘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작자분이 많은데 놓치세요? 너는 책이 어떻게 되니? 원천석이란 거. 이거 어떻게 작자분이라는 거 있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치악산에 응거하면서 고려왕조의 충 고려왕조의 충신이야, 얘들아. 그럼 막 생각이 나야 된다고 했어. 자, 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주절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고전 시가의 모티프인데 크게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 첫 번째가 고려왕조에서 조선왕조로 넘어가는, 하나는 아까 말했던 개유정난. 그죠? 그럼 이제 모른다 치고, 모른다 치고 보자. 모른다 치고. 자, 눈맞아 휘어진 배를 니라서 굽다텅고, 굽을 절이면 눈 속이 풀을 쏘냐. 아마도 세한 구절은 너뿐인가 노란. 초중종 달랑새 줄로 되어 있고, 굉장히 짧게 이루어져 있는 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시어의 상징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얘 시적화자가 뭘 보고 있나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뭐 보고 있어요? 천재! 어디? 어떻게 알았어? 대박이다. 뭘 보고 있어? 대나무를 보고 있어. 대나무 보는 중. 자, 근데 대나무가 어떤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눈, 그렇지, 잘한다. 좋아, 좋아.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눈이 맞아서 휘어진 상황이야, 그치? 맞니?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무게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휘어졌단 말이야. 대나무인데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눈이 막 쌓여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뉘라서 굽다 텅고 굽었네 이런다는 거야. 원래 대나무는 뭐의 특징을 갖고 있어? 고든 이미지를 가지고잖아. 근데 그거를 구부러졌다고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은 어때? 그렇다고 생각해? 아닌 것 같아. 얘는 뭐라고 말해? 구불절이라면, 구불절개라면, 구필절개라면 뭐야? 야, 이걸 봐야지, 속을 봐야지. 눈 속이 푸르겠느냐? 라고 얘기했어. 푸르겠느냐? 그렇지? 안 타지? 맞지? 그치? 그럼 얘들아, 풀을 쏘냐라고 질문한 거야? 아니에요. 서리적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 야, 그러면 풀지도 않겠지. 변절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푸른색이면 돼야 돼. 걔도 하얗든지 누렇든지 그렇겠지. 오해하고 있어. 얘는 변절한 게 아니야. 그럼 얘는 왜 이렇게 굽어진 거야? 왜 굽어진 거야? 왜 굽어졌어? 여기 써있잖아. 눈이 맞아서 그런 거야. 그럼 여기서 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부정적인 걸 거야. 야, 그러니까 얘가 변절을 한 게 아니라 외부의 시력이 너무 고되니까, 눈이 이렇게 얘를 누르고 있으니까, 억누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변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대나무를 보고 있어. 눈이 맞아서 휘어져 있어. 하지만 그 안이 푸른 대나무를 보면서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종장에서 아마도 세 글자죠?
제한 거절. 얘들아 이거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뭘 것 같아? 세안. 아, 세안 거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글자. 철. 잘한다. 야, 동훈아 너 약간 동훈 거 잘했나? 잘한다. 절개. 절개야 절개. 모르겠으면 얘들아. 자, 세안 거절은 뭐냐면 한이 뭔니? 추울한이야, 추울한. 그치? 추운 시절을 버티는, 추위를 이겨내는 존재란 뜻이에요. 세안 거절 중요합니다. 세안 거절 중요한데 추위를 이겨내는 존재. 누구밖에 없대? 너뿐인가 들어. 얘들아 이런 말도 진짜 많이 들어봤지? 지금 우리 앞에서 너 짝퉁 안 했는데도 계속 나오잖아. 뭐인가 하노라. 내 것인가 하노라. 너뿐인가 하노라. 굉장히 전형적인 표현들이에요. 너래. 너가 누군데? 대나무야. 얘들아 지금 이것만 봐서는 사실 그냥 절개를 나타내는 말 같지 않니? 외부의 실용으로 고난이 있어도 어떻다는 거니? 대나무는. 대나무의 속성을 지금 주목해가지고 그 대나무의 속성이 뭐야? 외부의 시련이 잠시 이렇게 아무리 고된 시련과 고난이 아무리 있어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그지? 언제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어떤 대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예찬 하는 거 맞니? 맞아요? 대나무의 뭐를 예찬해요? 지조와 절개를. 자,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원천성. 이 원천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줍니다. 보기에서 줬어요. 뭐라고? 고려말 충신이라고. 그럼 이제 여기 다시 해석이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누는 누구예요? 이성계. 그렇지. 이성계 일파. 이성계나 뭐 이방원 같은 조선의 세력이겠지. 뭐 이방원인지 이성계인지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알겠니? 자 그래서 그것을 눈을 맞아가지고 휘어진 대를 고려의 충신이니까 그러면 휘어진 대는 누굴 말하는 거니? 고려의 충신이지. 됐습니까? 그럼 눈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또 여기서 눈도 얘도 부정이겠지? 얘는 같은 말이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과 다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현장 특징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법이 있나요? 어딨나요? 너라고 그러잖아. 그죠?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나무도 너. 맞아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이때 지금 여러 편을 배웠으니까 고전 시간에서 얘들아 이 대나무나 뭐 이런 거잖아. 소나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매나국죽이라고 할게요. 뭐 매화 난, 국화, 대나무, 뭐, 이렇게, 얘네, 소나무 빼고 얘네가 이제 사군자인데, 소나무를 나중에 쓰자, 헷갈리니까. 뭐, 소나무. 이런 거는 사군자거든요? 사군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 문제. 자, 얘는 개인적 성질일까요? 관습적 성질일까요? 다른 말로 학습적 성질이라고 해요. 뭐에 가까울까요? 우와 너무 잘한다네. 얘네들은 이거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습적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오랜 시간 그 지역에서 그 문화권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 배워가지고 다 통용되는 이건 무슨 뜻일 거야? 라고 통용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관습적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적 성질은 다른 말로 문학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리고 시인이 선택한 시어들이에요. 시어 최적 소재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도 바로 알고, 선생님도 알고, 다 아는 거죠? 이런 관습적 상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평화는? 그렇죠. 비둘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배웠어요. 뭐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관습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습적 상징을 쓰였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거 나오는 얘기 헷갈리더라고요. 자, 드디어 시험법이, 예단고 시험법이 3시간 동안 했던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예단고 오늘 집중하시고 여기서 이제 예단고의 활약상 기대하겠습니다. 자, 고전 시간에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랑과 그리움입니다.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소재 자체의 특성상 사대부 남성이 창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야. 그들도 사랑을 했겠지만 사랑을 막 쓰기는 좀 민망했을 테니까. 그래서 주로 누가 썼어? 기생이 주로 썼어. 기생. 기녀. 우리 진이 언니가 썼어. 놀랍습니다. 자, 뭐라고요? 내용적 특징과 형식적 특징을 찾아볼 건데요. 자,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자, 상황에 따른 반응 찾는 거, 현대시와 고전시가 다 똑같습니다. 형식적 특징은 당연히 이제 아시겠죠. 초장, 중장, 종장이고요. 동짓달, 기다긴 밤을, 한어리를 보여내어 몇 음보예요? 사음보 일격 지키고 있고, 종장의 첫 어른님 세 글자 지키고 있으니까 얘는 전형적인 뭐예요? 평시조입니다. 평시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황에 따른 반응을 통해서 주제를 한번 찾아볼 것이고, 여기서 어떤 표현상 특징들이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해볼게요. 자, 무슨 빵? 동지예요, 동지. 동지라는 건 뭐예요? 예, 이거는 뭐예요? 겨울이, 겨울이에요. 그치? 겨울 중에서 밤이 제일 긴 절기예요. 동지팝 쪽 들어갔죠? 자, 그럼 뭐라고요? 시적 화작. 자, 시인은 자신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팅을 한다고요. 수많은 밤 중에 왜 동지를 선택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 사이시우시에요. 사이시우. 동지의 밤. 동지의 달 이러는데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수식어 보냈습니다. 무슨 밤? 이거 자체도 밤이 제일 길다는 뜻인데 기나긴 밤이라니까 더럽게 긴 밤인 거예요. 엄청 긴 거예요. 밤이 엄청 길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대요? 수식어 봤지? 서술어 그랬어. 어떻게 하겠대요? 한 허리를 버여내어 외워야 됩니다. 버여내어는 자주 나오는 빈줄 단어입니다. 베어내어. 오마이갓, 얘들아 벌써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건 있잖니? 얘들아, 밤이라는 건 실체가 있니? 저 있는데요. 그 밤은 뭐야? 인간의 관념 세계에서 정해놓은 거지? 물리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잘릴 수 있어? 당연히 아니야. 그건 관념 속에 있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개념이야. 밤이라는 건. 그렇지? 자, 그러니까 밤이라는 건 뭐예요? 추상적 대상이에요. 이거 별표 미리 시험 문제예요. 분명히 추상적인 대상이야. 추상적 개념입니다. 자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마치 실존하는, 실체하는 어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대요? 자르겠대요. 그지?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 표현을 하느냐 면 추상적 개념을 자를 수 있는 어떻게? 구체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되게 중요한 표현 기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뭐 하는 건지 보자. 어떻게 할 건지. 자, 춘풍 이불이야. 춘풍은 뭐니?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이야. 이불이 뭐야? 차가운 거 아니고 봄바람처럼 포근포근하고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이불이야.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거겠죠? 거기다가 어떻게 한대? 넣었다가. 넣습니다. 자, 다시. 밤이 무진장 길어.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잘 접어서 깊숙이 넣어놓는 거야. 왜 이러는 거지? 보자, 이유가 나와.
어루님. 누구? 어루님은 어루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19금이에요, 원래. 연인 정도로 할게요.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어루다가. 예, 연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신 날 뭐 하나니? 밤이 나왔어. 이 작품에서는 밤이 두 개가 나오네. 그지?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겠네. 자, 여기는 뭐야? 이 밤은? 누가 없어? 이미 부재하는 밤이야. 그럼 어떻겠어? 이미 부재하는 밤 좋아? 기다려져? 길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근데 더럽게 길어. 근데 반면에 이쪽은 뭐야? 기다리던 사랑하는 님이 돌아온 밤이야. 길었으면 좋겠지. 이거는 뭐야? 님과 제의 밤이야. 그럼 너네가 봐봐. 얘는 짧았으면 좋겠는데 더럽게 길고. 이제 그 사람이 돌아와서 봄 지나서 여름쯤 온다 그러면 제일 짧잖아. 너무 아쉽잖아. 아쉽지. 어떻게 하고 싶어? 길게 하고 싶지. 늘리고 싶지. 늘리고 싶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야? 이 쓰잔데가 없는 밤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깊숙이 넣어놨다가 그 사람이었어. 잠시만요 이런 다음에 어디다 넣어뒀는데 이러면서 여깄다 이렇게 꺼낸 다음에 어떻게 하겠대? 그거를 펼치겠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인과 그렇지. 모래. 바라는 거지?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소망이야, 소망. 뭘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자, 그럼 어떤 효과? 이 마음을 강조할 수 있지. 맞아요. 이 마음을 강조할 수 있는 거야. 상황 보세요. 지금 이 시점까지 뭐 하고 있어요? 옆에 누가 없어요? 임이 없죠? 임이 없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올까가 조마조마해요. 데이트 폭력이야. 그게 아니라 언제 오는 거야?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밤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항상 하는 거야. 이거 잘라가지고 맞니? 허리를 보여내가지고 잘 넣어놨다가 님이 오시면 꺼내가지고 쫙 펼치겠다는 거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뭐야?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표현상 특징이 쓰였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니? 선생님 뭐 말 안 했니? 서리서리 고비고비 이거 안 했어 그치? 서리서리가 뭐니? 모양을 흉내는 말이야. 알겠니? 자, 서리서리라는 건 깊숙이 이런 얘기야. 자, 깊숙이 넣는 거야. 왜 그냥 안 넣고 깊숙이 넣어? 왜 깊숙이 넣어? 언제 깊숙이 넣니네? 중요한 때, 소중한 때, 잃어버리면 큰일 났대. 그럴 때 깊숙이 넣는 거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집문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유언장 이런 거. 이런 거 막 깊숙이 넣었지? 아니? 딸애별 쿠폰 같은 거 깊숙이 넣어? 안 그러지? 깊숙이 넣는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비구비 편다는 건 뭐냐면 얘들아 봐봐. 구비구비가 뭐야? 계속 펼쳐지는 거잖아. 계속 펼치겠다는 거야. 쫙 펼치겠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길었으면 좋겠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서 어떤 음악성을 강조하고 아름다움을 주기도 하지만 내용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어때요? 3시간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 3시간 했다고요? 거의 지금 전공 수준인데 거의 전공 수준? 이 외에 다른 걸 또 배웠나요 혹시? 아니요. 이거를 이만큼을 얘기했나요? 저녁에까지 3시간. 아 저녁에까지 해도 3시간? 여긴 아닌가 본데? 저녁에까지 해도 그렇지. 지금 나 10분도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한 10분 했나? 자 상황 뭐하니? 이거 해야 돼. 니네가 얘기해야 돼. 니네가 스스로 찾아낸 걸 말해야 돼.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해야 사고력이 생겨. 그래야 독해력이 생긴다고 알겠지?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치? 상황이. 그죠? 그리운 마음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음성 딴딩을 사용해서 우리말의 의미를 살리고 뜻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제외하면 원 없이 쓸 거야. 기다리면서 시간을 모아둬야 했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버려지는 시간들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시험 기간에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모아둔 시간이 있다 이러면서 꺼내주면 정말 좋겠다, 그치? 잠깐만 이러면서 좋은 게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꺼내주고 결이야 기다려 5시간 정도 했네 이러면서 주고 싶은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은 왜 하는 거야? 영원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건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시입니다.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럼 이거 안 해도 돼요? 지금 새로운 친구들은 이제 이 영상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간단히만 정리하고 갈게요.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 위에 치달아 앉아. 제가 아까 좀 우의적 형상화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 두꺼비와 파리의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니잖아요? 그쵸?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인간사야 인간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과 희노애락과 인간에 대한 주제의식들을 담고 있을 건데 그걸 어디다가? 동물의 세계에다가. 그지? 그렇게 빗대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의적 형상화라고 합니다. 우화라고도 하죠. 우화. 우의적 형상화는 꼭 동물에 빗댈 필요는 없는 거지만 동물에 빗댈 걸 딱 우화라고 얘기해요. 이속 우화 알죠? 자, 배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배웠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는데 여기서 두어미 간단하게만 할게요. 두어미에 이렇게 치달아 앉아있으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야. 기세 등등한 모습이지. 허세. 쇼미더머니. 애니? 플렉스.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뭐 있다고 하지 이걸? 이거 까먹었다. 이런 거 무슨 뭐가 있다고 하잖아. 가오? 아니 귀여워. 가오 말고 뭐라고 하지? 느낌 있는 걸 뭐라고 하지? 스웩. 정답. 스웩 있다. 수액 있게 이런 거야? 두꺼비 갑자기 수액 생겼어? 건너선을 바라봤더니 백송골이 떠있어. 자, 그러면 이 백송골이라는 거는 뭐야? 뇌 같은 거야, 뇌. 자, 뇌는 두꺼비의 천적이잖아요? 그 두꺼비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났더니 하는 행동을 봐봐. 방금 수액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울컥 놀래서? 뭐야? 풀떡 뛰어내렸어. 그러니까 뭐야? 모양이 정말 빠지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한. 굉장히 찌질한 인간이다. 이런 찌질한 인간임을 연상할 수 있죠. 강자 앞에서 비굴한 모습. 자, 그러면서 모처가 거기서 또 봐봐. 여기서 차라리 반성을 하면 그나마 좀 낫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날랜 내시 만정. 자, 내가 날랬으니까 망정. 내가 이렇게 민첩하니까 망정이지. 피멍들 뻔했네. 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꺼비와 백종원과 파리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시가 아니라면 이게 인간사를 뭔가 우의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라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뭐야? 자기한테 약한 존재한테는 허세를 부리고 강한 존재한테는 쪼그라들면서 끝까지 뭐 하는 거야? 허장성세. 뭐는 없고 실속은 없고 뭐야? 소리만 요란한 그죠? 허세만 있는 그런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니? 풍자 OX. 풍자 OX. 맞아? 우스꽝스럽니? 웃음이 유발되고 있니? 근데 이건 뭐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 아니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인물상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잡힌다는 개념, 풍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라를 볼게요. 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미 오마 학원을, 이미 오마 그랬대. 이미 얘기하다가 갈게. 이따 만나? 이랬어. 남친이. 어? 오빠가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봐봐.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저녁밥을 막 일찍 지어먹고 막 뭐야 부산 떨겠지. 중문을 나가서 대문을 나가서 지방 위에 치달아앉아 지방 문이면 문지방 말하는 거거든. 오나오나 막 이러는 거야. 이런 행동을 왜 보여주는 거야? 좋아서 기다리는 거야. 좋아서 기다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수로 가액하고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는가 오는가 걷는 쌍을 바라보니 검은 히트 서있거든. 검고 힘어 히트한 것이 서있거든. 아 저게 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 내가 야, 너무너무 기다리면 잘못 보기도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거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안 사는 너무 닮아가지고 이게 왜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너무너무 그리우면 그런 거야. 제가 잘못 본 거거든. 보시면 봐서 그 봐봐. 근데 잘못 봤는데 그냥 잘못 보고 가기만 했으면 하나도 안 웃겨. 근데 얘가 지금 하는 걸 봐봐. 보션을 벗어가지고 보션을 막 다 벗었어. 그리고 신을 벗어가지고 손에 쥐고 군비님비 님비고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 천방지방지방 전방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야. 진대를 뭐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막 가리지도 않고 막 오렁중창 막 가는 거야. 정인 말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말 하려고 하는데 견눈으로 훑어봤더니 누구야? 그 사람이야? 아니 모래 주추리 상대. 이게 뭐냐면 몰라도 되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막 풀 추수한 다음에 이렇게 대를 묶어가지고 세우는 거야.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지. 되게 창피하잖아. 되게 창피하지? 우스꽝스럽잖아 진짜. 그치? 걔네가 나를 속였어. 걔가 나를 속인 거야. 어 쪽팔려 이런 뜻이지. 모처라 마침 같은 패턴이죠 지금. 밤일시망정 밤이었으니까 낮이런들 난 우일 뻔하게라 남을 웃길 뻔했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 공통점 웃음이 유발되고 있어요. 우스꽝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비판 공격 이거 비판하면 좀 그렇지 그치? 그죠? 이거 이런 게 바로 뭐야 해야 돼. 알겠어요? 공격의 의사가 없는 겁니다. 비판의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구별이 되셨죠? 얘는 뭘 말하는 거야? 뭘 보여주는 거야?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 임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 표현해주는 건지. 자, 동짓따라고 비교해봐야겠다. 느낌 되게 다르지? 사사시조의 놈이에요. 사사시조의 놈이. 사사시조는 뭐야?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재밌고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재밌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홍진이가 이렇게 쓰면 되게 웃길 거 아니야. 홍진이한테 어울려? 어? 우리나라로 치면 전지현이 이런 거 하는 거야. 전지현이 버섯. 아 전지현 어울리는데 어떡하지? 김태희. 어 김태희 이영애. 막 이영애 같은 사람은 어때? 동짓따라 기다리면 어울리지? 이거 황정원. 그치? 황정원 말고 누구로 할까? 요새 이런 캐릭터 없어요? 요새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니네들 다 안 보는 거지? 그래서 모르는 거지? 그래. 좋아. 이건 뭐야? 명랑만화 분위기 아니야? 명랑 시트콤. 시트콤 느낌? 정통 사극? 차이 느껴지시죠?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와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시청자의 계기가 되고 있나요? 어때요? 어, 가는 뭐죠? 충절 또는 충절. 여기에서 님이 그립다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정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혼자 상상의 나를 펼치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정보에 입각해서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와 라는 우의적 표현을 통해. 자, 나가 우의적 표현인가요? 어떤 다른 상황에 빗대서 표현했어요? 아니잖아요. 일단 내가 나한테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얘는요? 다가 그렇죠. 다. 실제 두꺼비한테 일어난 일을 말하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나와라는 음성상징어 쓰고 있나요? 서리서리 꾸비꾸비 뭐 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곰비님이 님비구비 천방지가지 너무 많아요. 워랑중창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와라는 가와 비교해 볼 때 중장의 형태 변화를 줬어요? 다와라는 뭐예요? 서사시조잖아요? 얘는 평시조잖아요? 그러면 중장의 형태의 변화를 줬죠? 그죠? 자,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정형성에서 더 벗어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추구했다는 아니겠죠.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벗어났어요? 조심해야 돼요. 정형성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비교했을 때 형시조가 더 정형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 다화라는 제가 지금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답에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예요.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화라는 해학과 풍자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의식 뭐만? 다만 나는 아니에요. 세태에 대한 비판의식 없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나 이런 일 했었어. 진짜 웃겨져 이거잖아. 우리 반 친구가 아 진짜 쪽팔려나. 학생이도 오빠인 줄 알고 막 신나도 벗고 막 뛰어왔잖아. 근데 대걸린 거야. 대걸린. 어 뭐야 대. 어 개쪽 진짜. 친구랑 하지 마 이제. 어 창피해. 막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재밌어. 이게 조선시대에 있었던 얘기인데 현대 해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어. 이게 재밌다니까. 자, 같이 보자. 기억에서 미음 볼게요. 기억은. 시련과 고난에도 절개를 잃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 기억이요. 세안 고절이요. 맞죠? 니은. 니은은 뭐예요? 동지딸 비난의 마음을 이미 없어 외롭게 보내는 현실 때문에 더욱더 길게 느껴지는 부정적 시간입니다. 맞죠? 상황이. 디귿 볼게요. 디귿은 백성골. 백성골은 파리를 괴롭히는 투톱이다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외세로운 중앙자리를 상징한다. 맞죠? 리을을 보겠습니다. 리을은 날랜내 심한정 에어질 뻔속이라. 뭐죠?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는 두터비의 허장성세. 헛되이 목소리와 기세만 높은 사람. 이걸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이런 사자성어들도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기후부터 히읗. 외울 시간 없어요. 나올 때마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밤일시망정 행여나지 않을 나 모일 뻔하게라. 내용에서 주추리, 화자가 주추리 3대를 임으로 착각한 것에 대한 강한 실망감. 이런 분위기 확 깨는 거야. 내가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강한 실망감. 나 같은 건 의미 없어. 그런 것도 구분 못하다니. 내 자신이 너무 싫어. 막 이래? 아니지.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뭐 강한 실망감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이미 오지 않았을 수 있어? 온다고 해놓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분위기가. 막 웃겨. 자, 8번 먼저 하고 나중에 7번 할게요. 자, 8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입니다. 곤비님비 천방지방 같은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는 효과 생동감 있게. 괜찮아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션, 신 같은 소재를 활용하여 님의 소중함을 이런 거 잘 나와요. 앞에까진 맞잖아요. 근데 보선이랑 신이라는 것이 임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신고 있던 냄새 나는 그거예요. 그냥 보선. 그다음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가는 화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해악성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을 그리워하는 절실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화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중전이 보통 그래서 늘어집니다.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열거법이나 과장법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사자시조의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대에 마른 데 진대. 여러분 진자리에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그거 알아요? 어머니분의? 아, 그런 노래 안 배워요? 진대라는 거는 질척질척한데 마른 데 어떤 데든 가리지 않는다는 거야. 임에 이어서 정인 말을 하는 모습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화자의 대상성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OX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이 여자 엄청 적극적이죠? 네. 조선시대 연지고 이게 뭐야? 평민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죠? 평민의 노래이기 때문에 물론 양반의 노래들 중에도 적극성을 띠는 노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평민의 노래가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이 1부만 나와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 작품을 모두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본적인 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려가를 나중에 정식으로 배우시게 될 때 그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향가와 고려가요 사이에 이 중간쯤이야. 고려가요긴 한데 향가의 색채가 남아있는. 왜냐면 과도기가 있으니까요. 갑자기 오늘부터 1일 이런 것처럼 오늘부터 고려가요만 치워! 이렇게 될 순 없잖아.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향가의 잔재와 고려가요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향가도 안 배웠고 고려가요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향가의 특징부터 설명을 다 하려면 너무 수업이 방대해지고 네, 그래서 최초의 고려가요인 고려가요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요거 조금 어려운 말로 향각의 여요라고 합니다. 이 여요는 고려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줄임말이에요.
거고요. 우리 한박에 근데 이제 그 내용까지는 그냥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내용까지 하면은 너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정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작가가 드러나 있어요. 고려가 요는 원래 뭐예요? 평민의 노래거든요. 이것부터 조금 독특하죠? 정거정이라는 건 이 사람의 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상황에 따른 반응. 똑같이 해볼게요. 읽어봐야 돼요. 자, 뭐라고 해요? 내 님을. 얘들아,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중세국어의 특징, 뭐 고대국어의 특징에서 배우게 되는데 일단 읽어서 현대어로 만들어야 돼. 내 님을이 뭘까? 내 임을. 그치? 뭐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면 반지음이에요. 시옷과 지읒의 중간임인데 이런 거 모르더라도 이걸 빨리 무슨 뜻인 거 같니? 그리자와 그리워한다는 뜻이야. 그리움이지? 정서야, 정서. 표시해야 돼, 그리움. 그래서 어떻게 한대? 운이나니. 뭐야? 운대. 그리워서 운대. 상황 나왔지? 상황 정서 다 나왔지?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울고 지낸대. 그게 누구랑 비슷해? 얘들아, 아까 배웠다. 정동세, 자규, 소적세, 같은 말, 그리움의 정한, 이별의 정한. 아니, 그걸 나타내는, 한을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적동세난, 산에 있는 적동세난, 이스타입니다. 무슨 뜻일까? 이스타다. 비슷하다. 그럼 누구도 울고 있는 거니? 얘도 울고 있는 거네? 그러면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적동세가 내 마음을 알아서 같이 울어주는 거니? 아니면 내가 적동세를 키워가지고 지금이야. 지금 내 슬픔을 표현할 때가 있어. 울려? 그만 갈리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뭐야? 그냥 산에 사는 애야. 그냥 뭐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애라고. 그런데 내가 뭐야?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물을 막 살펴서 끌어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나랑 상관있는 애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뜻이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이 돼버리는 거야. 원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애인데 나랑 상관있는 애를 만들어버린다고. 어떻게? 내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울고 있는 건 누가 울고 있는 거야? 내가 우는 거야. 근데 우리 적동생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 쟤랑 똑같아. 쟤 나랑 똑같아. 지금 쟤 나랑 비슷해. 쟤는 그래서 우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집어넣었어. 아니시면 거칠으신 달 아흐. 잔월 효성이 아라시리이다. 미치겠네. 그치? 미치겠지? 자, 근데 여기 여러분이 고려가이라는 것에는 연구, 후렴구 이런 게 있다는 거 혹시 배우셨나요? 이게 뭐냐면 가요잖아요. 노래잖아요. 맞아요? 실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음이란 뜻이야. 여음이. 알겠니? 이건 뭐랑 비슷한 거야? 가요에서 힐, 막 이러는 거. 브레이크 사운드 막 이러는 거. JYP. 너무 옛날이야? 선생님 어릴 때 이거 엄청 유행했어. JYP가 자기가 작곡만 거기다가 JYP 이걸로. 내용이랑 관련 있어? 없지. 흥을 돋아줘. 힐, 이런 거. 요즘에 뭐예요? 요즘 그런 거 좋아해. 옛날에 브레이브 사운드 이거 뭐야? 용감한 형제가 작곡한 거야. 아우 넣는 거야. 아니시면 거칠으신 달 잔월 효성이 아라시리다. 어렵다. 어렵지. 자,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임과 어떻게 된 거야? 이별한 상황이지. 이미 부재한 상황이야. 이거는 정리가 되겠어요.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기 왼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배가사, 유배가사, 유배시가예요. 유배시가, 최초의 유배시가. 그 힌트가 좀 되겠죠? 아니, 그냥 한번 해보자. 일단 아니시면 거칠으신들 잔월 효성은 알 거예요. 잔월 효성 월이 뭐니? 달과 별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거 언제 하는 말이야? 억울할 때. 이 사람도 뭐라 그래? 하늘이 알고 땅이 하는 말 대신 달이 알고 뭐야? 새벽별, 지는 달과 새벽별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우주 만물은 알고 있다는 거야. 뭔가 억울한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넋이라도 님은 한대 여져라. 자, 여단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다, 내다 이런 말은 자, 살다, 살아가다, 가다, 이런 의미예요. 잘 나와요.
그러면 한 대는 여자라는 뭐야? 한 대? 살아가다라는 거지. 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야. 한 군데 살아간다. 어려워야 진짜 어렵다 얘들아. 벽이 시더니, 이 벽이 시더니는 뭐냐면 이런 거 잘 나오는데 연음인 거예요. 벽이 시던 이 이런 얘기야. 사람. 벽이다라는 건 우기다라는 거야. 누러시니까 우기시던 사람 누구입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넋이라도, 나 넋이라도가 뭘까, 너? 넋이라도. 영혼, 영혼. 네, 넋이라도. 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야. 지금 같이 못 있는데 굉장히 억울한 일로 뭔가 떨어지게 된 것 같아. 자, 그런데 우기시던이 누러시니까, 그럼 여기다 생각해봐, 얘들아. 유배시가야? 유배를 갔어? 억울하겠지? 제가 무고하다라는 것은, 제가 잘못이 없다라는 건 지는 달과 생각별을 다 합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래도 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넋이라는 님과 한데 살고 싶어요. 도대체 제가 잘못했다고 우기던 사람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런 서술을 보니까 원망이 담겨있죠. 자기를 모아보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 뭐라 그래? 과. 과오죠, 과오? 허물. 다 뭐야, 이건. 죄, 죄. 천만 없소이다. 뭐야?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잘못 없어요. 전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입니다. 자, 이거 왜 썼어요? 자기는 결백하며 임금님에 대해서 정말 넋이라도 임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면서 충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배가사는, 유배시가는 공통적이에요. 유배는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이게 우리한테 남겨질 정도라는 건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유배한 사람이 아니겠죠.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억울하게 간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억울함이야. 그리고 빨리 임금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나 여기 있어요. 나 변함없어요. 쟤네가 나쁜 놈이에요. 저 다시 데려가 주세요. 똑같아. 다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억울해요. 그래도 난 님을 사랑해요. 오로지 님 걱정밖에 없어요. 난 님하고 넋이라도 사랑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면서 님에 대한 충절을 드러내는. 자, 특징은 객관적 성경물의 감정을 이입해서 정서를 표출했고 자음물을 기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억울한 건 누가 다 알아요? 여기. 여기 기대고 있죠. 여기다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있어요. 결백을 호소하는 대상이에요. 자, 나와 복이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나타난다. 어때요? 있어요? 나? 나의 임에 대한 그리움 있어요? 있잖아. 엄청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있어요. 나와 복이 모두 감정이입을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자, 어디에는 있어요? 감정이입이. 보기에는 있어요. 나에는 감정이입은 없어요. 그죠? 감정이입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없어. 답 2번이야. 보기는 나와 달리 억울함의 정서가 있다. 자, 보기에는 억울함 있죠? 이렇게 뭐와 달리는 일단 묶어요. 얘부터 확인합니다. 보기에 억울함 정서 있어요? 맞지? 근데 나와 달려야 되니까 나에는 없어야 돼. 나에 없어요? 맞죠? 그 다음, 나는 보기와 달리, 자, 나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에 형성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보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보기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나는 대조적 표현을, 보기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 대조적 표현은 동시다방과 어른님이 오순날 밤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감탄사, 아우. 확 강조되죠. 이거잖아. 히립. 브레이브사운드 이거. 했어요? 피자 다 했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자, 선생님이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부탁을 드릴 거는 당연히 숙제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하던 수업하기가 힘드시면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세라고 친구는 올림포스 하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명강에 나와요. 작품들이. 명강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거기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 어문 규정이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우리가 음원 변동까지는 이미 다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어문 규정까지 들어가면은 어문 규정으로 다음 시간에 나갈 것이고, 어문 규정은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잠시 멈춰두겠습니다. 어문 규정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문 규정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문 규정이 이런 거예요. 이거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 확률 맞춤법의 뭐 몇 항, 제1항, 제5항 이런 거 있죠. 다만 이런 거, 이런 거. 붙임인 붙임인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배웠어요? 항 이런 거. 네, 이거 몇, 이거는 근데 그게 어차피 음운 변동에 포함돼서 나와 있는 게 있고 뒤에 어문 규정이 또 있어. 어문 규정과 됐어? 그걸 확인해 보세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음운 변동에서 이게 하나씩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어문 규정 시험 범위에요? 라고 여쭤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선생님, 숙제가 뭐인가요? 숙제가 뭐냐면 우리의 원래 숙제는 문학과